둘, 셋! Hi! I'm red! I'm blue! I'm yellow! Do you know 풍뎅? We are 풍뎅! 네, 안녕하세요! 팝스인 서울 루키쇼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는 걸그룹, 케이팝 걸그룹 풍뎅이라고 합니다! 요! 저희 풍뎅이가 또 오늘 인터뷰를 할 예정이잖아요. 네네. 멤버들을 아주 샅샅이 그냥 소소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가식 없는 방송. 풍뎅이는 그러하다. See you. 저는 풍뎅이의 노랑, 옐로우, 노랑, 그리고 본명은 김은비입니다. 예, 옐로우, 네, 노랑. 이렇게 이쁜 본명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노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저의 본명의 뜻은 아름다운, 그 은혜로운 왕비라는 이런 정말 대단한 뜻도 있죠. 은혜로운 왕비. 네, 그래서 참 고독하네요. 별로 은혜롭진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 왜 그래? 네. 키가, 네. 네, 키가 참 정말 솔직하신 분이네. 참 잘하다 말았죠? 좀 한 1, 2승 아니야, 저는 아래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프로필상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인터넷에? 네네네,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예, 그리고 저의 포지션은 네, 보컬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는 참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진짜 너무 긍정적이야. 바보같이 아 좀 말해줘봐. 바보같이 긍정적이지, 지금. 친구가 참 착해. 좀 덜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이유는 네.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단순해서 그렇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사기 잘 당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가 조금만 꼬시면 넘어올 것 같아요. 대표님이 항상 그 소리 하거든요. 너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도와줘. 힘내요, 화이팅. 도와줘, 리더. 서로 도와주자. 언니 도와줘요. 그리고 또 체력. 체력. 그치. 체력하면은 저예요. 풍뎅이에서 친구가... 체력하면 저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친구가 지치질 않아요. 진짜 전에 저희가 뭐냐 군대를 이렇게 다녀온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치지 않고 항상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하더라고요. 저희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막 신나가지고 막 진짜 그랬었어요. 체력 테스트 할 때 1등 했죠. 맞아요. 이 친구가 1등을 했는데 그 군대 갈 때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말뚝 박으라고 막 맞아. 진짜 너무 잘한다고 대단했어. 그리고 특이사항은? 아 맞다. 개인기를 여러 개 적어주셨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전 그거 하나만 보고 싶어요. 하나만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 원빈 선배님 성대모사. 이게 쌓여질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아, 근데 지금 자칫 위험할 수가 있는데. 아니, 자신 있는 거 아세요? 아, 이거 할게요. 네. 원빈 선배님? 아저씨, 영화 아저씨에서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원빈 선배님이 하신 대사가 네. 있잖아요. 그 대사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그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표현이 좋아요. 금리발 빼고 모조리 다 씹어먹어 주겠어. 뻥! 뻥! 널 쏘겠다, 그냥. 뻥! 뻥! 여기 다 쌓여졌잖아. 어떻게 할 거야? 못 웃겠다. 네. 빵은 해줄 수 빨리 있겠는데. 빨리 넘어가죠. 아니요, 노랑이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뭘 감싸주세요, 해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어주시죠. 감사해요. 자, 파랑이 시간이 다가왔나요? 네, 파랑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이름은 풍뎅이 파랑, 블루죠. 색깔로 말하면 블루고 저희 본명은 정가희입니다. Yeah. 아, 사실 본명도 이쁜데 대표님이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제가 담당 풍뎅이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일단 리더를 맡고 있죠. 저는 그쵸? 막내지만 리더를 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대표님이 정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어? 어? 뭐? 아니 이 친구가 네. 제가 솔직히 원래는 제가 처음에 아 맞아요 연습생 때 이제 빨강씨가 원래 마더니라서
맡고 있었는데 뭔가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이끌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파랑 씨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잘 바꾼 것 같나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을 말하란 말이야. 정말 잘한 것 같지. 이상하네. 네. 랩을 또 하고 있죠. 저희가 또 이제 제가 또 광주 전라도 광주 출신이고 또 여기 빨강 씨가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 노래 보면 이게 사투리가 들어간 랩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또 노랑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출신이라서 서울 이렇게 송이 들어간 그런 예. 노래가 쌍. 많고요. 쌍. 그리고 또 아 힘이라고 적었는데 힘은 몰라요 조금 세나 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저희 연습실에 정수기가 있는데 대표님이 저보고 정수기를 그렇게 갈라고 이만한 거를 나보고 항상 들라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영원히 뭘 다 달았다 싶으면은 사랑아 이러면 아 이러면 정수기 아 자동으로 자동으로 근데 이제 분발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니 어떻게 여자한테 이런 걸 시켜요 이랬는데 너 이제 무조건 내 거. 아 개인기는 사실 네 아까 말했던 우리 또 사투리 랩 그래도 사투리로 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투리 랩 또 알탕에 또 기가 막힌 또 그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요? 네네. 그럴까요? 네가 풍뎅이를 아르 앙큼참큼 우어첩첩 머스타드 케첩 발라 네가 풍뎅이를 아르 아 발라발라 시큼시큼 맛이 좋아 아이 좋아 네가 풍뎅이를 아르 아 짜장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은 니 네가 풍뎅이를 아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르 네가 풍뎅이를 아르 이게 아르? 알게 되겠죠? 네. 다 보여드렸네요. 저는 네. 이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엄청난 사랑의 자기소개였습니다. 매력 맏언니 빨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맏언니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조용하세요. 네, 저는 빨강이고요. 네. 영어로는 LED. 빨강, 레드고요. Red. 그리고 이름은 본명은 희진이에요. 베이비복스의 언니 선배님 있잖아요. 네. 이진 선배님. 네. 똑같아요. 이희진. 네. 그리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기서.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포지션이. 이분 노래죠. 네, 대구 랩. 일단 말할 때부터 스웩이 넘치지 않나요? 스웩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냥 사투리인 거예요. 스웩 스웩 하면서 저는 랩을 약간 네. 저만의 그런 스타일로 네. 네, 할 수 있고요. 뭐 어디 그 요즘 그 뭐요? 프로그램 방송 많이 하잖아요. 랩 네네네. 그런 거기서 좀 섭외에 들어왔으면 좀 좋겠어요. 아, 돈 그거. 예 돈. 돈을 보여달라. 예 돈. 어.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일단은 개그 담당. 아니 이 언니가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방송에도 좀 보여 조금 방송에 보여주는 이만큼 웃긴 거고요. 진짜 우리끼리 있을 때 미쳐버리겠어요. 자기 혼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상한 말하고 되게 가끔씩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체 그냥. 이상한 네 그리고 이제 그래요 네. 특이사항 특이사항이 또 있죠. 네. 특이사항 많아 또 이거 나 궁금하네요. 뭐죠? 어떤 음악이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춤. 아 진짜요? 어떤 음악이든? 기대돼요. 근데 여기 지금 뮤직이 지금 깔리기 힘들어서 뮤직 했는데 어떤 음악이 뮤직 되나요? 간다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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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릉 무릉 간다요 바람 쐬고 와 뭔데요 이게 아 따 좀 표정 표정 표정이 왜 그래요? 발차기 발차기 빨간색도 춤을 봤는데 네. 난 아까 그 춤춘 사람 이분인가 맞나 싶네요 진짜 맞나 싶네요. 저를 자꾸 개그 쪽으로 몰아가는데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난 언니가 그럴 때가 제일 예쁘다는 거 진짜? 아 그래? 잘하고나요? 마지막으로 네. 필살기 뭐 보여드릴 거 없어요? 필살기 이거 하나면 다 끝난다 이거 하나면 지금 다 끝장난다. 거의 끝장났어요. 제일 기대였어요 지금. 저희끼리 지금 끝장난다. 제일 기대였어요 지금. 네. 아 그래요? 지금 빨강 씨만의 자리였던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한마디 한다면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제가 네. 보여드린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요 사실. 저도 얌전할 때는 되게 여성스럽고 괜찮은 여자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네. 하다니. 감사합니다. 빨강이었습니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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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괜찮겠니? 나랑 놀아볼래? 괜찮겠니? 삐삐빠빠 나랑 놀아볼래? 저희 또 세 번째 앨범 삐삐빠빠 타이틀고 삐빠춤 일명 삐빠춤 여러분 중독성 있는 삐빠춤 많이 많이 찍어서 또 영상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나 TV 나왔어. 잘 나가셔도 돼요 이거.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로 했잖아. 왜 안 받아 계속 어? 빨리 가란 말이야. 엄마 사랑해요. 완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조세포 너무 열심히 고마워요. 대표님 도마 이현 대표님 10월 19일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비키세요. 제 거요. 제 거. 언니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내 파트거든요? 나 여기 아닌가 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러면 혼나는데? 계속 말해봐요, 노랑씨. 네, 대표님, 사랑해요. 엄마, 나 TV 나왔어요. 알량 TV 나왔어. 어떡해. 당황스럽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저희 함께 해준 도마 식구들 그리고 장풍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삐빠춤 삐빠. 오, 얼마나 쉬워. 이거 중독성이 삐빠춤이에요. 저 이거 춤 포인트 한번 보이시죠? 저희 안무가 이름을 정확히 못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무의 포인트 이름을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저희 또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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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세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저희 삐삐빠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짱짱 할아버지 할머니도 짱짱 남성년들도 짱짱 좋아 우 포세 조셉 LA에 있는 우리 조셉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어. 조셉이 도와주라고. 저 지금 와주신 은우 노랑 독서실 감사합니다. 장풍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을 해, 이 사람아. 롤리야, 보지 마. 롤리가 누군데요? 말을 해야지. 강아지요. 여러분, 이렇게 안무를 하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삐삐빠빠 많이 사랑해주세요. 풍뎅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가끔 이렇게 연습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삐삐빠빠춤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제일 많이 틀렸어요? 나 아니야? 난 것 같은데? 루키쇼 화이팅! 또 불러주세요! 예! 루키쇼 화이팅! 후바이 호! 루키쇼 안녕! 또 해외 팬분들께서 저희 풍뎅이에게 또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또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중에 또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또 대답을 해보는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제 파랑이가 네. 제가 또 들고 있을게요. 네,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게 통도 파랑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가운데는 하나 뽑겠어요. 이거 네. 짠. 뭘까요? 아. 어이가 없네. 왜? 어이가 없어. 난 방금 어이가 없네. 아, 찔린다. 풍뎅이 멤버들의 몸매 관리 노하우는 어딜 봐서 관리를 하게 생겼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나와. 아니, 나와. 아침, 점심, 저녁 굶고요. 야식. 야식만 먹어요, 저희가. 조용히 해.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풍뎅이 몸매. 아니, 사실 저희 멤버들이 다 진짜 솔직히 셋 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저희가 먹는 고지 그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끔찼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또 틈틈이 운동을 하니까 저희는 사실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쵸, 그쵸. 사실 좀 그래요, 저희는. 저희의 관리 노하우는 야식이었다는 거예요. 야식이었다는 걸로. 야식을 좀 줄이는 네. 것이. 그리고 또 뭐 아침 저녁으로 또 헬스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인 거지. 아니었으면. 알겠죠? 운동과 야식. 궁금증 풀렸나요? 오! 아!
가는 남자 아이돌 그룹은? 따단 따단 따단. 나는 이 언니 알고 있다. 뭘 알아요?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어? 레드 됐어. 아니 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빨 박았네. 이빨이. 아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연습실에서 이렇게 막 적막하고 이럴 때 저희끼리 막 이렇게 노래를 틀고 이렇게 노는데 항상 자기 핸드폰으로 한 곡 반복을 해놔요.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물론 그분들 노래 정말 좋아요. 신나는 그분들 노래를 듣는 것처럼 우리 노래를 들으면은 성공했겠다. 아 나 진짜 이게 정말 네. 좋은데 한 곡 반복을 굳이 맨날 며칠을 계속. 아니 근데 저 아직 네. 팬도 생기기 전에 안티팬부터. 왜요? 왜? 왜 안티팬이에요? 에? 좋아하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팬심이잖아요. 거기 이제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그룹? 갓세븐. 갓세븐 요즘 또 신곡 나와가지고 그 신곡 아주 아 미치겠어요. 계속 듣고 저희가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아니 여기 오기 전에도 계속 들었어요. 네, 한국 반복으로 듣고 왔어요. 걱정됩니다. 걱정되나요? 네, 왜요? 걱정이 되게 힘이 되고요. 잘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활동 같이 하기? 저번에 솔직히 저희가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네, 저희 배추고 네, 행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요즘 한 시간도 부끄러워 하더라고. 막 안녕하세요. 언니 막 이래가지고 막 되게 레드 돼가지고 이제 되게 시크하게 할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약간 느낌 있게. 아, 느낌 있게 하네요. 건방져 보이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컵드시요. 알겠습니다. 짠! 타 걸그룹처럼 예쁜 콘셉트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아하. 각자 생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따라 더욱더 또 신인 또 아이돌 그룹분들 보니까 또 예쁘고 또 막 그런 막 샤랄라 분들이 또 많이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보면은 너무 이쁜데 과연 우리가 저걸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상상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 상상을 하면은 왜요? 와, 이 언니가 막 오늘부터 우리는 이러고 있다 생각해봐요. 나 미치겠어.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되게 막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예쁘기도 하고 뭐 섹시하기도 하고 이런 여성미 넘치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점점 뭔가를 잃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혼란이 와요 자꾸. 내 자신의 모습과 그 아니 근데 저희 또 나름 했어요 그런 모습. 아니 근데 또 저희가 또 카멜레온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서. 아니 저희가 또 화장품 모델로 또 지금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검색창에 네, 이렇게 풍뎅이 화장품 이렇게 딱 쳐보면 나와요. 저희 또 퓨어한 모습 막 네. 그리고 또 근데 저희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저희 편한 그런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런 풍뎅이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죠. 저희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네. 그렇죠. 뭐 굳이 막 이쁜 네. 척을 하고 뭐 굳이 막 귀여운 척을 하고 막 이렇게보다도 그냥 저희 왜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그러기 싫어요? 아니 네. 그렇다기보다도 저희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린다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맞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나중에 또 이쁜 척을 할 수도 있고 귀여운 척을 또 하실 수도 이런 모습도 예쁘게 봐주실 거예요. 원래 이뻐요. 이쁜 척이 아니라 네. 이뻐요. 예뻐요. 아, 그래요? 이런 모습도 예쁘게 봐주실 거예요. 당신 이쁩니다. 그렇죠. 고마워요. 예뻐해주세요. 고마워요. 네, 저희 또 풍뎅이 또 루키쇼와 또 함께 했는데 또 이렇게 해외 팬분들한테도 네. 질문도 받고 저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점들을 또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또 뜻깊은 그런 또 시간이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저희 또 제일 중요한 풍뎅이 삐삐빠빠가 또 10월 2일에 또 세 번째 앨범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삐삐빠빠 활동도 열심히 또 할 예정입니다. 저희 풍뎅이 그리고 삐삐빠빠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루키쇼 사랑해요. 액션 풍뎅이 풍뎅이 고!